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이제 곧 보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보름밥으로 오곡밥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곡식이 많아서 칠곡밥으로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원래 오곡은 찹쌀하고요, 기장하고, 수수하고, 팥하고, 검은 콩 요래서 오곡이라 그러는데 저는 집에 저도 있고 시골에서 가져온 콩도 있고 그래서 일곱 가지 곡식으로 밥을 해드릴게요. 찹쌀인데요. 찹쌀만 하면은 너무 차져가지고 목이 메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찹쌀사에 맵쌀 1을 섞었습니다. 기장하고 수수는 물에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불어놔가지고 불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체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쫙 뺐습니다. 팥하고 팥물인데요. 팥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에 한 10분 정도 약간 삶았어요. 그 삶은 팥물이거든요. 이 팥물 가지고 밥을 지을 겁니다. 검은 콩하고 시골에서 가져온 요 콩도 물에 제가 한 서너 시간 불려놨습니다. 그래서 싹 건져놨고요. 저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채로 글러가지고 모래 같은 거다 빼고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건져 놓은 겁니다. 먼저 불려놓은 찹쌀하고 맵쌀에 조를 다 넣어주시고요. 저는 양이 많아요. 압력, 전기 압력밥솥에서 밥을 지을 건데 두번 나눠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건 기장입니다. 수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섞어줍니다. 작곡 뭐 비율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곡식을 좀 많이 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 특별하게 뭐 황금 비율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섞어줍니다. 섞은 쌀을 압력밥솥에 넣어주세요. 넣은 솥에 팥을 넣어주고요. 콩 불린 거 들어가고요. 검은 콩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고요. 이렇게 칠곡이 다 섞였는데 이제 팥물을 잡아야 되니까 팥삶을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밥은 간간해야 맛이 있거든요. 팥삶은 물인데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소금 넣고 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을 봅니다.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간을 볼게요. 간간하게 된것 같아요. 요물 가지고 밥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부으면 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밥물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물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맹물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섞어주세요.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부을 필요는 없고요. 팥이 팥하고 잡곡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요 정도 하면은 밥이 제일 차지고 괜찮을 거거든요. 콩이 조금씩 콩하고 팥 이런 게 조금씩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밥물을 안치도록 합니다. 잡곡기능에서 시사 시작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압력 김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맛있는 잡곡 냄새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1분만 기다려 봅시다. 다 됐습니다. 오픈해 볼게요. 밥이 다된 상태인데 섞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차지게 잘 됐어요. 이렇게 칠곡밥이 완성입니다. 한번 퍼가지고 맛있게 담아 볼게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맛있는 보름밥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보름밥 해드시고 1년 내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